자, 2022 증시 전망, 올 한 해의 전략을 다시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저희가 세워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1월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정용택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올 한 해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월 증시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또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준비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뭐 책도 집필하셨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성이 네.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박스권 내에서 국면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환경을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폭은 작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경기와 유동성 모두 후퇴한 환경이 올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영향이, 그런 양상이 1월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은 작게 나오고 크게 또 하락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어느새 2900도 깨지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라든지 리스크 이벤트들이 많이 좀 상존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단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체력이나 경험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렇다면 올해 뭔가 우리 증시에 좀 위험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은 있을까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은 통화정책입니다. 네. 아무래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특히 정상화 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시장을 계속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나면 곧바로 금리 인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화 같은 형태로 정책 정상화를 강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앞서 코로나 얘기 드려 말씀하셨지만 네네. 사실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지난해에도 백신 나오면 종료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변이가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해 있고 특히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올해 선거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지나고 나면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될 수 있는 요인들 이렇게 점검해 볼 요인들이 올해 많은 한 해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뭐 이벤트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 약간씩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뭐 관심 바뀌었다면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이런 충돌이 생길 가능성들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불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네. 싸우는 건데 예, 병마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교류가 증가할수록 마찰이 증가하는 형태가 심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이 통상과 관련된 마찰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6월 달에 아마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는 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해 인플레이션 진행 경로 또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이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영향을 계속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연말 올해 연초까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고 계속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중반까지는 물가지표가 좀 높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가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올 2, 4분기를 지나가면서는 정상화되는 과정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은 그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지표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도 움직여가면서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통화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압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뭐 상반기에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연말까지 어쨌든 금리 인상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뭐 올해 원래는 뭐 금리 인상 뭐 한 3번, 4번 예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7, 8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금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어느 정도로 횟수나 속도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회 이하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희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통화정책의 중심이 금리에서 양적인 정책을 조절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의 중심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되는 것의 중심 역시 테이퍼링과 아마 자산 축소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금리 인상 횟수는 시장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IBK 측에서는 금리 인상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양적 긴축이 어느 시기에 나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테이퍼링은 시간표 나와 있는 대로 아마 네. 3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대차대조표 축소는 빠르면 2, 4분기 중반,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관건은 이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얼마큼 가팔라질지 아니면 완만할지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니까 이 양적 긴축과 관련된 이 시기가 어느 때 시작될 것인가는 여러분들도 잘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글로벌 변수들 이렇게 통화 정책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벤트가 이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정권이 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또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를 끌고 갈 수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을 좀 주력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네.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도주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테마주나 아니면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라는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지 않으면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들은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들한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낮고 즉 변동성이 좀 낮고 배당 성향이 높은 지주나 금융주 같은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시장의 움직임과는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좀 길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2차전지나 메타버스나 친환경이나 차세대 에너지 같은 성장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쵸. 지난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지난해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투자 환경이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경향도 많았는데 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만 놓고 보면 이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코스피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성장주들이 하락을 할 때 저점 매수를 분할해서 쭉 해놓고 투자의 성과는 장기로 가져가는 부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낮아질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 오히려 올 한 해는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자, 최근에도 진짜 이 개별 종목 주식 투자도 하시지만 이제 ETF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ETF 투자도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럼 ETF에 대한 올해 투자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ETF도 맞습니다. ETF에 대한 부분인데 ETF는 사실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베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분할해갖고 하는 투자들인데 이 부분에서 꼭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퀄리티 팩터입니다. 퀄리티 팩터는 신용 퀄리티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조금 우량적인 지역의 지수 그런 산업군의 테마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해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그 여러 통화 중에서는 달러 자산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또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건 테마 ETF에 대한 관심들이 그쵸. 굉장히 높거든요. 네. 사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전에 말씀드린 성장주 투자하고 별 진배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나왔고 조금 덜 올랐으면서 올해 이익의 가시성이 조금 높은 것들이 아마 우주산업 ETF나 아니면은 올해 특히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가 굉장히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쪽의 ETF들이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TF 투자에 대한 전략 힌트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주산업이나 뭐 탄소배출권 관련된 ETF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긴 시간 좀 더 구체적인 또 해답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용택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